최근 씨는 남들과 조금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이곳은 광고 녹음 현장. 배우 진성규 씨가 열심히 녹음하는 중입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테이크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성규 씨가 녹음 중인 이번 광고의 주제는 바로 KT의 소리찾기 활동인데요. KT는 난청아동이 세상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소리찾기 활동을 통해 22년째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KT 꿈품교실은 아이들이 인공와우 수술 후 세상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소리를 배우는 공부교실입니다. 무슨 생각이 나요? 이번 광고의 주인공인 최근 모델도 꿈품교실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와우 수술하고 나서 삐삐삐 한 소리가 너무 강했는데 이제 익숙한 소리 바꾸기 위해서 청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너무 심합니다. 그 꿈품교실이 저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광고에서는 최근 씨의 이야기를 통해 난청아동의 재활 과정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KT는 수어 인사말과 점자 고지서 등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누구나 KT의 모든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품교실의 창립 멤버였던 최근 씨는 어느덧 훌륭한 볼링 코치로 성장했는데요. 앞으로는 후배들을 세상으로 이끄는 좋은 선배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단을 통해서 제가 멘토로서 멘티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광고는 특별히 수어 버전도 제작될 예정인데요. KT는 장애인 전용 보이는 ALS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 27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KT는 서비스 제공에 제한 없이 모든 분들이 서비스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과 미래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일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KT가 함께합니다. KT